특히나 좀 운동 좀 하신 분들은 너무 야해. 맞아. 완전 핫하잖아요. 오, 저거 핫해요? 네네네. 왜 저렇게 들어가야만 했는지. 이렇게 만져줘야 될 것 같고. 냉정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에 정말 많은 남자 패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중 여성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가장 좋아할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총 32개의 남성 패션 브랜드를 골라 이상형 월드컵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아리따운 여성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고 옷 좋아하는 줄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좋았는지 봐주세요. 쇼! 자, 첫 번째는 세터랑 필루미네이트라는 브랜드인데요. 둘 중 어느 게? 까리한데. 세터가 부츠컷이랑 팬츠 패턴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전 둘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왼쪽이 호. 나는 개인적으로 필루미네이트 같은 캐주얼한 거 좋아하긴 한데 딱 그냥 두 사진을 봤을 때는 세터 쪽. 근데 저 넥타이는 살짝 뺐으면 좋겠는. 굳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신발 저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잘 소화하면 맞아. 예쁘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37도에 이런 폭염 불볕더니 저 반팔티 접은 거 좀 거슬리고 목걸이도 거슬리고 바지 패턴도 마음에 안 드시고 왜 저렇게 들어가야만 했는지. 그러면 세터로 가겠습니다. 프로랑 유니폼 브릿지인데요. 최근 SS 시즌을 하려고 했는데 가끔 애매한 브랜드들이 있어서. 저는 유니폼 브릿지. 저도 예전 취향으로는 사실 유니폼 브릿지거든요. 저렇게 입었을 때 되게 힙하게 잘 어울리면 너무 좋은데 내 남자친구랑 내 남편한테 입히고 싶은 건 쿠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입히고 싶은 느낌. 거기가 약간 저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왼쪽으로. 되게 남성 브랜드에서 잘하네. 어떻게 좋아하는 게 지금 딱 나와가지고. 어떤 거? 둘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 슈즈를 양말을 안 신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발이 거슬렸어. 소개팅 같은 데 나왔을 때는 쿠어 쪽이 좋고 데일리런 유니폼 브릿지가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여름이니까 유니폼 브릿지로 가겠습니다. 좋아. 요즘 링거티가 또 핫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다음에 파르티멘토랑 산산기어라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파르티멘토. 좀 어렵네. 요즘 스타일은 되게 산산기어긴 한데 잘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럼 주제 이런 정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느낌. 갑자기 저기 사나. 대중적으로는 파르티멘토지만 자기의 스타일 갖고 있다 하는 분 좀 산산기어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산산기어. 저는 개인적으로 산산기어. 남자라도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옷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2대1로 산산기어로 가겠습니다. 문수건 세컨 그리고 누아클레. 아주 거슬려.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니트 밤. 네. 크로스로 맨 것부터가. 뭔가 미니백 같은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작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래도 그냥 그나마 저 목걸이보단 낫다. 아, 저 문승원 세컨 목걸이가 너무 부인에게 많이 파줬고 굉장히 마르기까지 한 누아클레. 저도 누아클레. 저는 문승원 세컨이요. 니트에 목걸이처럼 포인트 있는 거 뭔가 좀 센스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누아클레로 가겠습니다. 매종 미네드 대 밀로. 저는 매종 미네드. 지금 여기까지 몇 개 안 했지만 보니까 저는 모델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느끼고 있었어. 한결같이. 얼굴은 좀 제외해서 스타일만 좀 봐주세요. 저도 매종 미네드. 체크셔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팬츠랑 묶은 셔츠. 저게 조합이 괜찮았고 그라프티 티셔츠도 조합이 괜찮은 것 같다. 밀로는 어떤 것 때문에? 저 카키색 티셔츠가 LA 저 할렘과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시청이 너무 저렇게 좀 지저분하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조금 약간 지저분한 디테일이 들어가면 깔끔한 느낌이 좀 떨어지는. 저도 매종 미네드. 저도 저렇게 막 레이어드 하는 거 좋아하고 바지랑 뭐 그런 컬러감도 다 잘 맞고 캐주얼하게 예쁜 것 같아서 만장일치 매종 미네드. 포커페이스 대 비바스튜디오입니다. 모델분 되게 비슷해 보인다. 똑같은 분 아니에요? 저는 포커페이스. 비바스튜디오는 팬츠 기장이 좀 약간 너무 올라와 있고 디테일이 부족한 느낌? 포커페이스가 팬츠 단도 예쁘고 저 스니커즈 매치도 예쁘고 위에 니트도 너무 과하면 약간 할머니 같은 느낌 날 수 있는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맨투맨 저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바지 핏이 그 와이드 팬츠가 훨씬 좀 예쁜 것 같고 바지와 신발이 조금 너무 안 맞죠, 저게. 두 분은 평소에 남자 바지 핏이 스트레이트 핏? 뭐 와이드 핏 중에서 뭐 어떤 거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솔직히 선호한다기보단 그 사람 체형에 맞게 입는 게 좋아요. 얼굴이 되게 포멀하게 생겼는데 옷이 막 너무 힙하면 그게 또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맞게 입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무난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무난하게 깔끔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여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포커페이스. 맨투맨에 저 신발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너무 블랙 컬러인데 디테일이 없어서 좀 심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맨투맨이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 밋밋하다? 약간 아쉽다? 완전 H 포커페이스로. 자, 그 다음에 주황 옷무랑 아더에러입니다. 저는 아더에러. 쨍한 파란색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저런 핏에 바지? 살짝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양말에 신발에 이거 완전 좀 내 스타일. 머리 저기 길어. 저것도 머리. 저거 장발 머리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저도 아더에러인데 주황 옷무 저 스타일도 예뻐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압도적으로 아더에러지 않나. 블루 컬러가 심볼 같은 컬러잖아요. 네. 저게 되게 예쁘기도 하고 팬츠도 약간 톤이 조금 다르지만 블루 컬러를 매치하고 레이어드도 흰색으로 살짝만 나오고 과하지 않게 삭스도 너무 백화이트가 아니고 핑크빛 아이보리. 와 진짜 디테일을 엄청 잘 집어내주시네요. 저도 아더에러. 바지만 조금 더 길었으면 완벽한 룩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려줘도 될 것 같은. 아니 근데 많이 짧아진 맞아, 것 같아. 남자들 맞아. 특히나 좀 운동 좀 하신 분들은 너무 야해. 맞아,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너무 야해요. 우리가 가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만장일치로 아더에러. MMAG 대 LMC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핑크 셔츠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버뮤다 팬츠에다가 신발 같은 거 매치한 것도 되게 트렌디하고 캐주얼하게 데이트할 때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또 LMC 저런 신발 완전 핫하잖아요. 저거 핫해요? 네네. 남자들? 네. 냉정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LMC 좋아하는데 팀버랜드 부츠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저런 식으로 저 핑크 셔츠를 너무 들뜨지 않게 매치를 잘하고 전체적인 코디가 그냥 너무 100점이다. 저는 그냥 MMLG 깔끔해서. 네네 깔끔해서. 저 받고 싶어졌어요. LMC 다시 보니까 컬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다른 컬러라서 MMLG로 바꾸겠습니다. AEE 대 인사일런스입니다. 캐주얼 룩 대 미니멀 룩 이렇게 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사일런스. 장발이 잘 어울린다. 난 너무 트렌디하면 내가 좀 싫어하나 봐. 그렇게 부담스럽죠. 깔끔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AA 저것도 좀 깔끔하긴 한데. 아, 저 별이랑. 아, 패턴이. 너무 로고 플레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인사일런스인데 과하지 않은데 디테일들이 좀 살아있어서 저 팬츠도 그냥 뚝 떨어지지 않고 저기 밑에 저런 혈인이 있는 게 딱 여기서부터만 약간 절제돼 있고 스타일리시하다. 바지가 컬러감이 좀 있었다거나 이러면 너무 두드러져 보이는데 그레이 톤이고 위에도 화이트로 그냥 깔끔하니까 저 셔링이 아주 부담스럽진 않아요. 아 맞아. 두 분이 너무 말씀 잘해줘서 동감입니다. 인사일런스 저거 설득시켰어. 비욘드 클로젯이랑 라퍼지 스토어입니다. 왼쪽은 제가 입고 싶은 모자나 뭐 선글라스나 티, 자켓, 바지 톤 막 이런 게 다 너무 예뻐. 남자친구가 입기에는 라퍼지 스토어. 망사 니트 괜찮아. 눈이 이제 두 개가 더 추가해. 비욘드 클로젯은 남자가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느낌이라서 꾸러기 같은 느낌이라서 예뻐요. 너무 예쁘고 내가 갖고 싶다. 내놔. 약간 핀트고 싶은 느낌이야. 저는 컬러 매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비욘드 클로젯은 저 자켓도 저게 완전 웜톤이잖아요. 위에도 완전 카키야. 근데 밑에 팬츠는 완전 쿨이고 이게 온갖 톤이 믹스돼 있는데 그 조합이 너무 예쁘잖아요. 무심한 듯 애기가 그린 것 같은 저 프린팅 티셔츠. 저도 비욘드 클로젯 저 사진 딱 보자마자 제가 더 갖고 싶은 무드라서 고르셨어요. 이렇게 막 맞아, 가서 맞아, 물어보고 싶어. 이거 모자 어디 거예요? 이거 티셔츠 어디 거예요? 라퍼지 스토어는 그 어깨 이런 것도 좀 잘 안 잡아주는 것 같아서 아이템이 더 귀엽고 제가 더 갖고 싶은 무드라서 비욘드 클로젯. 그 다음은 로맨틱 크라운 대 엑스톤즈. 발냄새 날 것 같다고 하신 그런 비슷한 무드의 신발. 로맨틱 크라운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사실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컬러 조합이나 색감으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쪽은 로맨틱 크라운. 길 가다가 저렇게 입으신 분을 보면 눈 깔아야 될 것 같은. 로맨틱 크라운은 뮤지션들이나 이런 뮤비에 나올 법한 캐주얼하고 예쁜 그런 룩인 것 같아서 저는 로맨틱 크라운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로맨틱 크라운인 게 바지에 저런 디테일 달린 것도 예쁜 것 같고 엑스톤즈는 저 오른쪽 무릎인가? 저게 너무 까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져줘야 될 것 같고 좀 그래서 로맨틱 크라운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프 제이슨데 커스텀 어클락 브랜드입니다. 저는 커스텀 어클락 할게요. 제가 생각해도 거슬리실 만한 요소가 노렵도 했지. 저 팬츠 너벙한 티셔츠를 막 노릇한 건 좀 아까 좀 거슬렸는데 셔츠를 핑크랑 스카이블루랑 매치하니까 조금 눈길이 가면서 깔끔한 듯 살짝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네요. 도프 제이슨 룩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꼴배기 싫은 목걸이가 아니고 심심하지 않고 되게 센스 있다 느끼고 저 커스텀 어클락 뜨니까 멋부렸는데 되게 과하지 않게 멋부린 느낌이에요. 주렁주렁 이런 느낌이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멋스러운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도프 제이슨이었거든요. 목걸이랑 키링 같은 거 달린 거, 스퀘어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트렌디하게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프 제이슨이었는데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패배됐어? 사실 두 개 다 너무 좋을 것 멋있어요. 같아요. 둘 다 여기 되게 예뻐. 지조를 지키면서 저는 네. 도프 제이슨으로 가겠지만 2대1로 네. 커스텀 워클락으로. 그 다음은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과 해칭룸. 둘 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해칭룸 쪽을 선택하고 어깨가 좁아 보이는 듯한 상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자 펴주고 싶고. 저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요. 저 오른쪽은 배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옥탑방에 같이 삼겹살 구워 먹을 것 같은 룩이랄까? 맞아 맞아. 후드가 덜 펴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런 디테일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디테일 같은 것도 좋아하고 가방으로만 약간 어둡게 해서 코디한 거가 좋아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저런 카라 자켓을 팬츠핏을 왜 저렇게 어벙하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는 그래도 깔끔하게 보다 있어 보이지 않나. 2대1로 네.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마하 그리드 대 키뮤어. 센스 있다 느끼는 거는 저는 마하 그리드인데 막상 이제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입혔을 때 좋을 것 같은 느낌은 키뮤어. 저는 이렇게 좀 깔끔한 게 좋아요. 마하 그리드가 바지랑 신발까지는 좋은데 저 저지가 소재랑 컬러가 좀 너무 강해서 키뮤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키뮤어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드로우핏 대 더그클럽. 너무 무서워. 너무 화장인가? 분장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그 컨셉에 맞춰서. 드로우핏으로 할게요. 신발 저것도 트렌디한 건가요? 터들려 터들려. 의상 룩만 봤을 때는 편안해 보이고 톤 매치도 괜찮고 깔끔하다. 옷만 봤을 때는 더그클럽 생매치 예쁘고 드로우핏 되게 군더더기 없이 괜찮은데 저 기장과 저기까지 올라오는 슈즈를 잘 매치하려면 되게 키가 크고 장단지가 너무 두껍지 않아야 되는 그치, 것 같은 그치. 느낌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더그클럽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상의만 봤을 때는 더그가 좋긴 하거든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피 흘리는 듯한 그런 바지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해골이나 피 막 이런 거를 선호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저도 드로우핏 멋있긴 한데 무서워서 토니 웩 대 프리즘 웍스. 저는 나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자마자 마마 진짜 몸이 되지 않고선 진짜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B 정도 되면 맞아. 그 정도 돼야 소화할 수 그쵸, 있고 그쵸. 바지도 예쁘고 하얀 티에다 셔츠 입은 것도 예쁘고 신발, 양말 다 너무 예뻐요. 저는 완전 프리즘 웍스. 저런 자켓 뭔가 이어붙인 듯한 저런 것도 좀 누추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 핏이나 이런 게 괜찮다. 아주 막 후질근해 보이진 않는다? 고르라고 쉽게 고를 수 없어 이거. 그나마 고르라고 하면 프리즘 웍스인데 저 말고도 너무 싫어요. 내 스틸레토보다 더 뾰족할 것 같고 저는 목걸이도 저는 좀 좋아하고 나시가 좀 약간 미스기는 한데 구두? 저는 저런 것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긴 하거든요. 깔끔한데 살짝의 그런 포인트가 있다? 토니맥이 좀 더 제 취향인 진짜? 것 같아요. 자켓을 무조건 걸쳐야 돼. 네, 네. 프리즘 웍스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다이로 커스텀 워클락. 저도. 인사일런스. 하나, 둘, 셋. 유니폼 브릿지. 이제 강자들이 만났어요. 장발대 장발. 나 장발. 너무 고민돼요. 저도요. 하나, 둘, 셋. 인사일런스. 인사일런스로 넘어온 이유가 내 옆에 있었을 때 요 정도의 그 디테일 들어간 팬츠에는 요 정도 룩이나 군더더기 없이 센스 있고 괜찮다. 이렇게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아더에로로 했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에서 나랑 돌아다닐 때 어떨까. 근데 이제 파란 약간 스모크 같은 나도 왠지 엄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원피스를 입던 뭐 캐주얼 룩을 입던 잘 안 탈 것 같은 인사일런스. 사실 근데 둘 다 이쁘긴 한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고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비욘드 클로젯. 비욘드 갈까 솔직히 진짜 고민했는데 비욘드 클로젯 너무너무 예쁘고 이게 전혀 막 밀리거나 이런 느낌 진짜 아닌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옷을 입은 남자와 저 옷을 입은 남자에게 오빠 느낌 나는 게 저는 여기가 더 끌리는 거예요. 약간 룩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오클락 했어요. 비욘드 클로젯 입고 있는 남자는 날 너무 힘들게 할 것 같고 노는 거 좋아할 것 같고 좀 더 남성적인 매력은 커스텀 오클락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길거리를 가다가 저거 이쁘다 했을 때 커스텀 오클락의 남성분은 이쁘 네. 이럴 것 같고 비욘드 클로젯은 와 이거 나도 갖고 싶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줄 것 같아서 풀짝이 좀 더 이쪽이랑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비욘드 클로젯 들어갔어요. 그럼 커스텀 오클락으로 결승전. 되게 근데 비슷한 스타일이다. 둘 다 결은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남성분들의 의견을 한번 한 분은 파란색 또 한 분은 인사일런스? 마지막은? 난 커스텀 오클락.
아, 1:2. 하나, 둘, 셋. 인사일런스. 왜 인사일런스 하셨어요?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레이어드를 많이 해서 좀 먹으러 가자 이런데 잠깐만, 잠깐만 이럴 것 같아. 컬러 매치가 이쪽이 좀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바지 안에 남자가 셔츠를 넣거나 티를 넣거나 이런 것보다는 꺼내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여기로 갈까 하다가 다리에 너무 셔링이 있나 고민이 됐는데 커스텀 워컬러기에 어쨌든 컬러 매치가 너무 좋았다. 저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워컬러기 컬러 매치. 네, 컬러 매치가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뭐 남성분들이 색감 있는 옷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또 해보니까 의외로 또 여성분들이 색감 있는 옷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여러분 자유롭게 입으세요. 도전하세요. 최종 우승은 커스텀 워컬러기 되었습니다. 커스텀 워컬러기 축하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듣고 계신 남성 편집자분의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되게 다양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이런 부분까지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반바지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괜찮다 하시고 깔끔한 거 말고도 좋아하시는 거 같구나. 장발도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 이렇게. 약간 의외였다 약간 이런 느낌. 여자들은 사실은 그런 좀 디테일한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 끗 차이로 되게 멋있고 센스 없다 이런 게 이게 딱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은 여자들이 몸매 좋고 예쁘면 끝이야. 머리 봐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여자들은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대한민국 남자들 화이팅. 무난무난한 거 막 입으셨던 분들도 좀 자유롭게 도전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나오신 소감 한마디씩만. 너무 재밌어요. 의식하지 않고 진짜 날 것의 느낌을 다 얘기해봤는데 아 저 여자의 생각을 저렇구나라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워낙에 팬이었어요. 잘 보고 있는 채널에 이렇게 초대 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공유비행기도 구독해주세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다음번에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패션 아이템 뭔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